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흥 부자들, IT 부자들은요, 부잣집 아들들이 아닙니다. 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큰 회사를 만든 겁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모빌리티, 네, 거기서도 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택시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유 자전거도 있고, 공유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그것도 저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버스 중에서도 불러타는 버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이 됐습니다. 왜? 이제는 버스조차도 호출해서 불러타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러타는 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 인천 영종도에는요, 시범으로 운행하는 아이모드라는 불러타는 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모드는요, 16인승 버스예요. 그러니까 큰 우리가 시내에서 타는 그런 버스가 아닌 약간 좀 작은 16인승 시내 버스입니다. 일반 버스랑 다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호출해서 스마트폰으로 호출해서 불러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해진 경로로만 가는 게 아닌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고 타는 사람들을 반영해서 최단 거리 목적지로 갑니다.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장점. 이렇게 인공지능 배차와 거리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진단하고 경로를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배차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요,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환승의 불편함 또한 사라집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일반 버스는 어떻게 돼요? 빈차로 그냥 막 다니잖아요. 빈차로 다니고 거기에 대한 적자를 정부에서 메꿔주죠.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를 때만 가고 쓸데없는 정차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이브된 금액을 비용으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할인이라는 달콤한 금액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세 번째 원리. 이건요, 실시간 경로 변경 인공지능 시스템. 말이 어렵나요? 실시간 경로 변경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위치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승객이 있는 정류장만 가요. 승객이 없으면, 호출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들어오면 합승을 하죠.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승객이 버스를 호출을 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호출 승객들의 위치와 목적지를 분석, 최적의 거리를 계산해서 승객을 태우고 데려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전망. 지금의 타다 사태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 제도 내에서도 가능한 불러타는 모빌리티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결론! 서울에도 빨리 도입해 주세요.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흥 부자들, IT 부자들은요, 부잣집 아들들이 아닙니다. 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큰 회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